저희 그러니까 아, 할머니 둘도 없는 고향 친구분이 올라오신다고요? 그래, 아마 그 친구 얼굴 본 지가 50년은 되나 보다. 아. 그 할머니는 어떤 분이신데? 응? 걔? 아이 그냥 뭐 그냥 코찔찔이에 길자리 몽땅하고 그냥 죽은 게 못난이에 그런데 그냥 마음만 순한 순둥이였어. 예. 아, 유정 장인 보세요. 보세요. 네 여기가 저 혹시 김용님 씨. 어머나 어머나 얘 니가 양자 그래 그래 용님만 나야 나야. 세상에 얘. 야야야야 이상가족 선물 따로 어머나 얘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. 이게 얼마만이냐. 어머 너 많이 변했다. 어? 죽은 게 하나도 없어졌어 얘. 그래? 어머나. 야 너는 아주 옛날 그대로구만. 어? 탈덩이 같은 얼굴 하나야. 아니 이럴 게 아니다 얘. 어서 이리 와서 앉아. 이놈 봐. 예 감사합니다. 세상에. 아니 그래. 얘 나는 너 얘 천당에서나 볼 줄 알았는데 네가 날 찾았어. 아이고. 어떻게 너 날 찾았니? 그럼 그럼 얘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고 하잖니. 아니 근데 얘들은 다 누구야? 아, 얘는 내 친손녀 딸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다 내 친손주 손녀나 다름이 없는 애들이야. 아 근데 저기 할머니 되게 젊어 보이세요. 진짜. 우리 할머니 동생 같으세요. 뭐야? 예, 어쩜 얘네들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? 옛날에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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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저렇게 얼렁뚱땅 그냥. 아이고, 아이고, 이 연병이고. 자넨 옛날이나 똑같아. 뭐야? 좋아 보이시네요, 되게. 저희 할머니랑 굉장히 친하셨다면서요? 아이고, 그럼.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살 정도였지. 예, 너희들 그거 아니? 용님이가 말이야 웬만한 남자는 때려눕히던 장사했던 거. 집에서 별명이 공포의 달덩이였다고. 공포의 달덩이. 아, 얘 배소리를 다 하냐. 예, 그나저나 네 아들은 어떻게 지내니? 응? 어, 내 아들? 아니, 사업하지 뭐. 아유, 매일 바쁘면서도 그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. 매년마다 뭐 효도 관광이다 뭐 온천여행이다 아주 지겨워 죽겠어. 그래서 이번에도 날 보고 피서 가자 그러는 거를 내가 여기가 오고 싶어서 내가 싫다 그랬더니 우리 외손녀 그 손녀들이 그냥 손주들이 내가 안 가면 저희들도 안 간다고 얼마나 때려 쓰는지 아주 혼났어요. 예, 마침 잘 됐지 뭐. 잘 됐다 잘 됐어. 왜? 너 다들 식구들 피서 가고 집 비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집에서 며칠 푹 쉬어. 그, 그러세요? 아, 그러세요? 이 얘기도 좀 하고. 그러세요. 네. 그럴까? 네. 아유, 근데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발랄하고 똑 부러지게 생겼어요. 아이고 얘 발랄하고 똑 부러지기는 얘들이 매일 말썽을 얼마나 부리는데 그러니 얘 얘네들 옷 입은 거 봐라 저 제니 저 팬티냐 바지냐 양말 신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. 예, 난 이쁘기만 한데 뭘 그래. 예, 난 요즘 신세대들 자유분방하고 톡톡 튀는 거 마음에 들더라고. 할머니 되게 멋쟁이시네요. 진짜. 그거 어떻게 눈치챘어? 계속 그렇게 눈치채지네요. 아유. 야. 나와. 의정이 다리가 오십니까? 시끄러워. 시끄러워. 여기 종아리까지 임마. 어, 어쩜 시끄럽냐. 아이고 이 할망구가 망구티를 내요. 아 요즘 노래가 어때서? 어? 김현정 나왔다. 예, 난 제 아주 시원시원하겠습니다. 믿지 않았어. 할머니! 김현정을 다 아세요? 그럼, 예, 나 무시하지 마라. 이래봬도 내가 신곡을 줄줄이 꿰는 사람이에요. 거기다가 그 뿐인 줄 알아? 요즘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사오정 시리즈 나도 바싹해요. 아, 그 사오정! 아이고, 그거는 나도 안다, 그거. 그 손오공에 나오는 동물 아니야? 동물이냐? 동물 아니 그게 아니고요. 동물이 아니라 그 귀머거리인데 사오정. 그런, 그런 이야기 시리즈가 있어요. 예, 예. 모르시잖아요. 근데 할머니는요, 마음만 젊으신 게 아니라 마음도 신세대세요. 네, 어, 혹시 무늬만 할머니 아니에요? 그래? 어, 예, 그래 나 할머니 아니야. 젊은 언니야, 젊은 언니. 아유, 깜짝이야.